갈색 털이 난 동물 한 마리가 나무 난간에 올라와 이리저리 몸을 뒤집고 있습니다. 난간을 오가며 장난을 치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칩니다. 2012년부터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입니다. 수달이 나타난 곳은 포항 형산강과 동빈내항을 잇는 물길인 포항 운하입니다. 지금 신기하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기 놓던 때는 물고 나와가지고 먹고 그런 걸 이제 목격하고 그랬어요. 한 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놓으면은 혼자서 재롱을도 많이 부리고 잘 혼자서 잘 놓습니다. 포항 운하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으로 숭어와 전어 등 먹잇감이 풍부하고 주변에 갈대숲 등 은신처가 많아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상류로 갔다가 다시 이제 쪽으로도 계속 내려오는 그 현상도 반복될 거고요. 도심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거기가 하나의 먹이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포항 형산강에서 희귀한 수달이 발견됐지만 도심 하천인 포항 운하에 출현한 것은 처음입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포항 운하의 새로운 명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BC 박석입니다.